안녕하세요. 어, 이쁘다. 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렀죠. 이런 거 다 숨기는 거 잘 못해요.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 카페를 운영해요.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너무 좋아한다.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는 그만. 네, 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천의 얼굴, 치명적이지만 무해한, 마치 조미료 같은 매력을 가진 남자 개그맨 김혜준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 좋아요, 좋아요. 아, 더 좋았어, 더 좋았어. 아, 좋습니다. 자,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나에게 해준, 사랑을 해준, 웃게 해준 개그맨 김혜준입니다. 와, 분위기 제대로. 아니, 혜준 씨, 그 방청객분들 오실 때마다 좀 오셨으면 좋겠다. 어, 근데 아, 분위기 제대로 만들어주시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진짜로. 좋아요, 괜찮아요. 네. 자, 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혜준 씨, 저 되게 오랜만에 만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진짜 여병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못 뵀어요. 근데 이제 사적으로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질척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정말로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래도 제가 지금 연락을 또 꾸준히 드리고 네, 했는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여병 진짜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아, 전 진짜 너무 기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우리 또 이렇게 공개 방송에 라디오 버스킹에 또 이렇게 1주년에 진짜 바쁠 텐데 아, 아 정말 의리 있게 이렇게 또 나와주셨어요. 바빠도 막상 안 바쁜 거 아니야? 나 진짜 바빠요. 나 진짜 바빠요. 진짜 바쁘죠. 어, 나 진짜 바쁜데 아... 여비 형 일이라면 와야죠. 아... 혹시 아니, 오늘 들어올 때 입장할 때 등장할 때 이 네. 뭐예요? 선인장을 하나 이렇게 화분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 진짜로 내일 이제 또 1주년이시잖아요. 제가 이게 직접 고른 선인장이에요. 아 진짜? 네, 여비 형한테 좀 선물을 드리려고 이게 그 정열 열정이에요. 꽃말이 그래서 어. 어, 1주년, 10주년, 20주년 계속 야.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냥 직접 골랐어요, 진짜로.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냥 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화분까지 직접 골라가지고. 아 그럼요, 가지고 와야죠. 네, 꽃은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시들 수가 있어가지고 선인장은 이제 물도 아. 조금씩 줘도 돼요. 그렇죠. 이거 네. 키우기도 이게 오래오래 무럭무럭. 무럭무럭 자랄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 어쨌든 절대로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죽지는 않고 아, 무럭무럭.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 이렇게 참 혜준 씨 참 의리 있고 따뜻한 남자죠. 네, 이렇게 또 세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로 반겨주시고 계신데 한세진 씨가 혜준님 말고 최준 사장님이 먼저 오셨네요. 네 오늘 어, 약간 어떤 그 누구로 왔어요? 들어올 때는? 사실은 들어올 때는 원래 김희준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반응을 너무 격하게 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최준으로 잠깐 네, 변하게 됐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최정인 씨는 최준님과 쿨제이님은 만났지만 김혜준님은 처음 만나시는 거 아닌가요? 본캐 만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하셨는데 어, 좀 어떠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김혜준을 만났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 잠깐만요. 너무 먼저 나온 얘기가 어색해요. 어색해요. 아 그렇죠. 어, 또 뭐 실제로 보니까 실물로 보니까 좀 어때요? 알겠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네, 맞는 얘기죠. 사랑해준님께서 해준님 기다려야 하셨는데 네, 지금 나오셨습니다. 네. 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또 보는 라디오 이용해서 해준 씨의 잘생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3229님께서 라디오 방청 왔는데 김혜준 씨 실물 너무 멋있네요. 얼굴이 주먹만해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어이구야, 세상에나 무슨 얘기야. 주먹이 얼마나 안 돼. 주먹이 대체 얼마나 안 돼. 보여줘, 제발 좀. 어. 보여주세요. 어, 저 주먹 얼마나 안 돼.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이만하다고 하시네. 네. 주먹이 제가 얼굴이 실제로 조금 이렇게 너무 크진 않죠. 네. 아니 그 해준 씨는 아 저도 자꾸 무슨 캐릭터로 이름을 불러야 될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뭐 그래요. 최준으로 잠깐 보냈었으니까
자, 카페랑 인연이 깊잖아요. 아, 깊죠. LP 카페 분위기랑 좀 그 최준 씨 카페랑 비교해 본다면 좀 어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곳은 아마 최준 카페보다 사랑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너무 사랑이 진짜 넘쳐나가지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 아늑한 분위기, 우리들끼리 정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소소한 그 행복, 예? 뭔지 아시죠? 예. 아 모르겠어 난. 몰라. 저랑 잠깐 이글이글거리는 이 최준 씨의 눈빛을 저는 뭐 사석에서 볼 때 저 이글이글거리진 않거든요. 되게 또 수줍음도 있고 그런데 또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보니까 예. 되게 더 모르겠네요. 네. 장정선 씨가 정답을 딱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왠지 옆뒤 웃다가 끝날 듯해요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울고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눈물 닦느라고 늘 네, 여배 형님이 굉장히 그 웃음이 많으시죠. 그리고 진짜 개그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평상시에도 이제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냉정해요. 저 안 웃기면 안 웃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의 그러면 개그 스타일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궁금해서. 제 개그 스타일은 글쎄요. 여러분들과 혜준 씨가 평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여배 형님의 개그 스타일은 꾸준합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여배 형님 스타일의 개그를 계속하세요. 근데 진짜 그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였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뭐 개그를 쳐요. 그러면 이러면은 계속해. 그럼 결국 웃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개그는 뭐다? 반복이다. 이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맞는 얘기. 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네요. 아 그럼요. 근데 약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조금 약간 진상 같은 느낌이 조금 있나. 아니 진상까지는 아니에요. 진상까지는 네. 아니에요. 고마워. 네. 이혜선 씨가 야수의 몸과 천사의 심장을 가진 매력을 가진 남자. 이 표현 괜찮다. 몸은 진짜 야수 같거든요. 네.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더워서 그래요. 이게 혹시 그 반팔에 제 대흉근이 좀 비칠 수 있습니다. 대흉근. 대흉근이라고 하죠. 네, 가슴 위에. 네. 제가 어깨가 좀 있는 편이라서 어떻게 좀 괜찮나요? 네. 우와 진짜 와 진짜 다 놀라지 와 다 놀라 다 놀라시고 네. 아네 이렇게 네. 웃겨가지고 진행 못하면 안 되는데 진짜 몸도 진짜 좋아요.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너튜브에서 봤는데 그 왜 헬스클럽 가면은 늘 있는 그 그분으로 분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또. 아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봤거든요 제가 많이 봐왔던 분들인 거죠 사실은. 반바지도 입고 왔어요 오늘. 네 반바지. 이따가는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져서. 그러니까. 꽃도 달고 오셨어요. 저희 또 방청석에 오신 분이 또 꽃 달아달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달고 오셨습니다. 그럼요 달아야죠. 저는 네. 여기서 뭐든 시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아 뭐든? 네.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럼 형이 지금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바로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쪽. 네. 저는 항상 네 바로 그쪽이에요. 네. 최순옥 씨가 배꼽 붙잡고 혜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두 분 콜라보 가나요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수로 개그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 협업으로 하고 있는 네, 가수로서도 모셨기 때문에 오늘은 네, 김혜준 씨의 최준 씨의 라이브를 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 단독 공연을 해야 되고요. 네. 여배 형한테 묻힐 바에는 나 혼자 가겠다. 네, 그게 맞는 거죠. 아니 저는 보통 이렇게 라디오 하면은 그 라이브 코너 진행하면은 가수분들 오셔가지고 리허설 하거든요. 개그맨이 리허설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그 리허설 한번 했는데요. 네. 굉장히 민망했고요. 진짜 온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너무 앞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니까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너무 민망해하지 마시고 네, 이제 진짜 그 시간이 왔어요. 네, 혜준 씨. 어떤 시간이요? 네, 라이브 시간이 왔습니다. 아, 벌써예요? 네. 이렇게 빨라요? 지금 반바지를 내 하체를 뽐낼 시간이 왔어요. 지금.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네. 왜냐면 3-4부에 모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 진짜 얘기 많이 나누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라이브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저랑 뭐 같이 한 적이 있었던 네. 제가 또 감사했었던 네.
2040의 그 곡인데 여러분 네. 다 아시죠? 네. 저랑 다 함께 했었던 Nothing Better. 네. 오늘은 진짜 뭐 진지하게. 네. 진짜로 진지하게 최준 버전으로 좀 해드릴까요? 네. 원하시는 걸로 해드릴까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최준 버전으로 해드릴까요? 네. 김혜준으로 해드려요? 네. 난 그게 너무 민망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면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도 연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람이 된 거야. 못났던 내 추억들이 이젠 기억조차 안 나. 나를 꼭 잡은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꿔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야, 정말. 와, 정말로. 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앵콜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노래를 했습니다. 네. 오늘처럼 긴장한 적이 없었어요. 어, 정말로. 마지막에 네, 맷돌이 돌리면서 능욕까지. 근데 그건 꼭 해줘야 돼. 안 하면 서운해. 여병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아, 사실. 참. 네. 구선미 씨가 손목 크크크 마이크 좀 뺏어줘요. 네, 뭐 사실은 김혜진 씨가 노래 잘하시는데 아마 중간에 그 지점을 어떻게 가야 되나 좀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진지한 모습도 잘하는 느낌도 있었고 우리가 자꾸 웃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7863님은 아, 나 울어요 하셨고요. 저 우는 게 감동해서 우는 거야. 내 노래에 너무 심취한 거야. 그렇죠. 띵 할 때 감정이 탁 취하니까 울어버리는 거지. 나 저 마음 알아. 진짜로. 아니 다들 지금 방청석에서도 김혜준 씨가 노래할 때 다 카메라 들고 찍고 계셨는데 카메라가 다 흔들거렸어요. 웃느라고 막 참으려고 그러는데 안 참아져.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나 눈 감고 불러서 못 봤어. 그러면 내가 진짜로 감정이 완전 깨졌을 것 같은데 어우 천만 다행이다. 안 봤어 나. 내가 진짜 잘했구나. 많이 웃으셨구나. 진짜. 5720님은 청취자들이 민망한지 혜준님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는데 네. 몸에 열이 후끈후끈 하네요. 강은지씨가 음원을 발표했던 실력파 가수. 그렇죠. 음원을 언제 발표했었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최준씨로 제가 그러니까라는 곡을 또 발표했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대휘씨라는 또 우리 너무 유명하신 가수분이시죠. 진짜로. 네. 함께 쿼카 앤 수달이라는 어떤 그 유닛 활동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몸이 이제, 몇 개야 도대체.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음원을 또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사랑해 주시고. 야, 다음에 한번 그러면은 두 분을 한번 보셔야겠네요. 어우 너무 좋죠. 아니 혹시나 이제 그 오늘 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지금 약간 이게 무슨 이야기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부 캐릭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우리 김혜준 씨인데 조금 뭐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 캐릭터 부캐의 붐을 사실은 뭐 혜준 씨 때문에 완전 그 붐이 일었다고 봐도 견인차였다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닌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네.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일단 제가 했던 어떤 캐릭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카페 사장 최준, 네, 동대문 황태자 쿨제이 그리고 네, 최. 네.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직장인 이제 투잡러 온세미로 그리고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 중국판 리얼 버라이어티 왕치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태양인이라는 캐릭터 함께 하고 있으면 사실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일단 너무 그런 부캐들을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있었죠.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아 저거 맞아 딱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분은 누구예요? 컨트롤하기 힘든 건요. 그 중국판 리얼 바라이어티 왕치엔이 있어요. 왕치엔? 네, 왕치엔은 왜 컨트롤하기 힘드냐면 이게 실제 제가 중국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꽤나 능글맞게 하던데. 능글은 맞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맨 처음에 초반에는 중국어를 실제 하시는 분한테 번역을 맡겨서 그걸 대사화를 다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중국어로 사랑합니다가 혹시 와이니? 그렇죠. 와이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게 되게 민망한데 할 수가 없구나. 네, 이게 되게 좀 어색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몰입해서 갈 때쯤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자유롭게 풀어졌을 때는 쉽사리 하기 쉽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 그 수많은 그 부캐 중에 이건 내가 진짜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저도 이거 안 물어본 것 같은데 가장 애착이 가는 게 뭐예요? 애착이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최준 캐릭터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준 캐릭터 때문에 모든 다른 캐릭터를 알릴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또 애착이 가죠. 네. 아, 참. 네.
개인적으로 저는 뭐 네, 쿨제이를 제일 좋아. 아 사실 저도 쿨제이를 하고 싶은데 쿨제이를 하게 되면 이런 말씀드린 그러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시원하게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의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네, 제가 조금씩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그 쿨제이로 김혜진 씨의 팬이 됐었던 사람이라 네,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캐릭터들을 한번 다양하게 한번 요즘에는 뭐 최고는 이제 태양인이고. 아 네, 제가 또 태양인 모창 가수 태양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9987님께서 네. 김혜준님 요즘 태양인 잘 보고 있다고 일상의 활력소래요. 그러면서 태양님과 콜라보하실 생각 없냐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가수분들한테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거고 혹시나라도 이게 좀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미 많이 신뢰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뭔가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수소문을 해요.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좋게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예. 없죠. 근데 이제 네. 태양 씨를 실제로 보면은 그 콘텐츠가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가 또 만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구나. 네. 아마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혜준 씨가 직접 들고 온 LP예요. 네. 이거 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거 사실 LP는 제 팬분께서 선물을 해주신 건데 엘라 피제럴드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 두 분이 이제 함께 노래 부른 거고요. A Foggy Day라고 안개긴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사도 너무 좋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요. 저희 3부로 돌아와서 네, 김혜준 씨와 계속 라디오 버스킹 이어가겠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개그맨 김혜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혜준 씨도 좀 읽어주세요. 네. 우리 강은지님이 보내주셨어요. 혜준님 소문난 LP 매니아신데 정엽의 LP카페에 자주 나와서 즐겨 듣는 노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게 저는 혜준이 너무 바빠요.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같이 이제 여병님이랑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LP를 실제로 그래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저한테 약간 혼자 집에서 뭐 밥 먹거나 뭐 아니면 술 한 잔 할 때 이제 딱 틀어놓고 먹으면 어떤 곡들을 좀 LP로 구입해요? 구입도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팬분들이 진짜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귀는 되게 막 귀예요. 근데 우리 뭐 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되게 편안해진다라는 느낌이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재즈 느낌의 약간 이런 것들이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혜준 씨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음악마니아이기 때문에 너무 네. 좋아하죠. 그렇죠. 6892님께서 혜준님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살 뺐었잖아요. 지금 그 몸매도 운동으로 다져진 몸 하면서 물음표를 두 개 정도 네. 두 개 넣어주셨어요. 네. 네. 살이...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알쏭달쏭하다는 거고 네. 살을 뺐어요. 뺐는데요 이게 요요라는 것이요 정말 빠르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먹는 양도 워낙 많은 스타일이긴 한데 최근엔 또 운동도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좀 못할 이제 시간이 안 맞으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바쁘면 운동할 시간도 없죠. 근데 심지어 그 먹방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어떻게 해요? 그게 나름의 그 프로를 하면서 관리하는 또 뭐 노하우가 좀 생겼나요? 뭐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아니, 얼마나 되신 거죠? 그 프로그램 하신 지? 지금 이제 한 뭐 나간 지 몇 해 방송이 안 됐는데 네.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 찍은 걸로 치면은 그 정도 돼요. 근데 맛있는 녀석들. 네, 맛있는 녀석들. 이거 관리를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은 방송하는 날만 딱 냅두고 나머지는 내가 식단을 명확하게 조절하겠다 했거든요. 네. 했거든요 하면서 뒤가 좀 올라갔어요.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촬영을 하고 나서 많이 먹잖아요. 진짜 맛있게 많이 먹어요. 그쵸. 그럼 언제가 제일 힘들냐면 다음날 오전에 제일 힘들어요.
확 늘어난 배가 이게 수컷인가 배가 엄청 고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 참아야 되는데 그때를 못 참기 시작하면 에라 모르겠다. 진짜로 계속 먹게 되니까 이게 조금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아 진짜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게 뭐 그 위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아 이거 아 그럼 나는 그래도 잘 참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예, 오늘 오전에도 운동을 또 갔다 왔죠. 정말로 섹시하게. 예. 진짜로. 예, 막 운동 가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진짜. 어지러질한데도. 예. 막 유산소도 열심히 하고요. 아, 그거 아시죠 다들 그 땀 흘릴 때 본인 이게 앞에 보이는 거 거울. 난 그게 그렇게 좋아. 예. 나 혼자 취해가지고. 아, 난 이게 너무 웃겨요. 진짜 섹시하게 뭐 자기를 자기가 칭하면서. 저 셀카 찍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셀카는 안 찍어요 운동할 때. 예. 그거 좀 부끄러워. 예. 아, 좀 찍어주세요 이제. 예. 한번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9936님 읽어주세요. 네. 콜라보 제안이 먼저 들어온 적도 있나요? 콜라보 제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가수분들과 함께 그렇죠. 하는 거. 네. 그거 사실은 뭐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대부분 정말 많이 보내 주세요. 예전에 최준 니곡 내곡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콜라보 제안과 함께 저희도 이제 드리면서 하는 건데. 그렇죠. 뭐 최근에도 이제 몇몇 가수분들과 할 예정을 지금 가지고 있죠. 네. 이거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태양인 그 콘텐츠 안에 네. 예, 이제 뭐 나오실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조율 중에 있고. 예. 야.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갑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갑의 입장이란 건 너무 그 무서운 얘기예요. 절대 갑의 입장이 아니고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재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병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티스트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재밌는 개그 같은 걸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같이 웃기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예, 이제 또 제안을 주시죠. 저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게. 다들 너무 기대되시죠? 뭐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뮤지션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뭐 순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4814님께서 우리 엽디는 오늘같이 특별한 날 노래 안 해주시나요? 하셔서 네 저도 뭐 네 LP카페의 그 대표곡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역시, 예, 그렇죠. 엽디 노래를 들어야죠.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유,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이제 DJ의 자리를 제가 잠깐 제가요? 자 여기서 캐릭터를 하나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새로운 캐릭터를 최준이 돼도 되고 무슨 뭐 저도 이제 엽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준디도 될 수도 있고 준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좀 소통하는 그런 DJ가 한번 돼보시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네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노래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정엽 형님의 동생 준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하하하하하 엽이 형의 동생이라서 제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제 갑자기 쇼미더머니를 그래서 이제 엽이 형이 준비가 되시면은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판을 깔아주면 또 굉장히 민망해요. 네. 제가 엽이 형 자리를 어떻게 넘봅니까 이렇게. 네. 아니 내 자리를 넘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거네. 네. 혹시 오늘 뭐 준비하신 노래가 뭐 어떻게 되시죠? 준비한 노래는 LP 카페의 오프닝 곡인데요. 회전목마라는 곡을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1주년 내일이 1주년인 걸 또 기념해서 이 노래 불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럼 불러드릴게요. 엘피 카페 오프닝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박수 칠까요 다 같이. 빙글빙글 돌아가 너와 나를 둘러싼 돌고 돌아 세상이 너만 내게 멈춰서 우리 둘만 여기 멈춰서 있네. 시간 속에 행복해
사랑스런 나의 웃음이 오직 나에게만 보이겠지. Love you always, love you. Love is far away. Oh my love, 두근두근 가슴이 네 앞에서 뛰어만 바보 같은 웃음이 나도 몰래 피어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얘기였을까. 하얀 목마를 탄 공주가 나의 손을 잡고 날아올라. Love you always, love you.역시 엽디. 아, 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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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디. 아, 진짜? 네. 약간 엽기 같이 들려요. 아이고, 네. 회전목마를 네, LP 카페 오프닝 네,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네, 들려드렸습니다. 자, 5827님 역시 이 곡에도 마이크는 돌아가고 옆뒤에 맷돌 돌리기는 사랑스러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살짝 자제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의식에 자제하신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최대한 멈추고 하려고 하는데 무의식의 세계. 아, 그렇죠. 자꾸만. 네. 마이크를 멈추면 몸이 돌아가니까요. 네. 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네. 이제 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뭐.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떡해. 자, 또 읽어주세요. 네. 혜진씨 오사일사님이 엽디님 본캐는 언제 들어도 사랑입니다. 회전목마 인트로만 듣다 오랜만에 왕곡을 들으니 역시 명불허전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 이렇게 굉장히 그 엽디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한 뭐 전국에 한 13분 정도 되시거든요. 네. 노래할 때가 제일 멋져요. 그죠? 아, 오랜만에 이 노래를 했는데 아우, 되게 못하겠네요. 자, 0001님께서 준디 크크크 헤디 쿨디 뭐가 좋을까? DJ 욕심은 진짜로 없어요. 잘하실 듯. 안 그래도 요거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 DJ 제이가 들어온다면 네. DJ 제이가 들어온다면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죠. 너무 감사하죠.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12시에서 1시 넘어가는 그 사이 안에 왜 바로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대요. 그 12시에서 1시 넘어가는 그 중저음 톤에 그 정엽의 Nothing Better 감성 있죠. 그게 무슨 네, 감성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혜준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톤으로. 네. 지금 중저음 소리 아마 듣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너무 편해가지고 뭐 잠들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제 원래 일상 목소리니까요. 예, 네, 저의 감성은 이런 거죠. 예. 네. 아, 이걸로 듣고 싶다 계속. 네. 원하는 거기도 합니다. 네. 그죠. 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네, 많이 힘들어서 네, 청취자분들이 빠져나갈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중독돼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약간 계속 그 느낌으로 그러면은. 네. 그 느낌으로 같이 옆에서 좀 더블 MC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한테 이 톤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자요. 지금은 자지 마요. 지금 말고 이따 자요. 네. 밀당남. 네. 자라 그랬다가 말라 그랬다가. 네. 그러니까요. 김범영 씨가 혜준님 운동 셀카 인증 기대고 있을게요. 땀 흘리는 남자는 섹시하다 이렇게. 운동 셀카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성희 씨가 혜준님 태양인 이후에 또 준비하고 있는 캐릭터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캐릭터를요. 뭐 고민할 텐데.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엎어진 캐릭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되게 이 하나를 만들기가 정말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재밌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하고 싶은 캐릭터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엎어진 캐릭터 어떤 거였는지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엎어진 캐릭터요? 이게 뭐냐면 그 커플로 해가지고 그 개그우먼 나보람 씨와 함께 커플 그 너튜브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잡고 이렇게 좀 찍어보자라고 했었었는데 그것도 회의를 정말 많이 하다가 그것도 한번 뒤집어엎고 네. 네, 그렇게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캐릭터들을 고민했을까요? 네. 안 봐도 뭔가 느껴지는데 자 혜준 씨를 오늘 또 모신 김에 네. 저희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코너 속 코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알 수가 없겠죠. 네. 자 혜준 씨의 그 너튜브 속 여러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상황별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거 아주 짧게 상황극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자 제가 상황을 짧게 설명하면 각각의 상황에서 각기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혜준 씨가.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혜준 씨 바쁘신데 오셨으니까 네, 많이 뽑아 먹어야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네. 자 여친과 식당을 정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면서 계속 변덕을 부려요. 김혜준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김혜준이라면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잠깐만 가서 잠깐만 여기 앉을 때에서 좀 이야기 좀 할까? 혹시나 내가 뭐 아까 뭐 실수한 거나 혹시 기분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얘기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하루 동안 또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나한테 얘기해 주면은 내가 그거 고칠 수 있는 거 고칠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은 최준이라면 왜 이렇게 변덕을 부려 봐봐. 근데 변덕 부리는 것도 이뻐. 변덕쟁이 귀여워. 뽀뽀. 뭐 화가 풀려 바보야. 아니 제가 웬만하면은 좀 약간 여자친구 역할로 좀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받아줄 수가 없네.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쿨제이는? 쿨제이는? 네. 나 싫어. 다 싫어. 아니 뭐가 그렇게 싫다라는 거야. 아니 그냥 싫어. 뭐 맛있는 걸 뭐. 아니 내가 오늘 몇 개를 골랐는데 그렇게 싫다 그러면은 그럼 나 12개밖에 안 골랐잖아. 뭘 12개? 그럼 12개는 쉽게 골랐니? 됐어 나도 몰라. 그럼 나도 각자 집에 가. 이렇게 오빠 많이 변했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나도 지금 할 만큼 하잖아. 이러면 열심히 하잖아 내가.
쿨제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쿨제는 과감 없이 이렇게 또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하나 정도 이게 뭐 오늘 시간 많으면은 혜준 씨랑 뭐 다양한 상황들을 뭐 좀 연기해 보고 싶지만 자 다음 상황은 소개팅에서 이거 궁금합니다.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건성건성 대답하고 차만 마시고 일어나자는 그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자 공략법. 그냥 뭐 원하는 캐릭터를 본인이 한번 설정을 해주시죠. 누구로 좀 사실은 이거는 최준 씨가 조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요? 최준 씨. 최준 씨가 뭐 어떤 공식에 대입해도 다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왜 혹시 왜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아니에요. 그 오늘 원래 아무 일 없었는데 친구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해요? 죄송해요. 많이 급해요. 내가 데려다 줘야 되겠다. 어디까지 가면 되는데? 모르시는 길일 거야. 말해 봐봐야. 뭐 그렇게 불편해. 이게 어디 되게 저 멀리 살아요, 저. 아,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뭐 만약에 원하면 차로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안 되는 곳이에요. 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말하면은 내가 그래도 지켜 줘야지. 당신 여기까지 나왔는데 힘들게 걸음했는데 내가 당신하고 함께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 씨. 저 제 타입이 사랑해요. 아니신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 잘라. 미친놈인가 봐. 저 갈게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사랑한다 그러는데. 빠져야죠, 뭐. 이거 참 혜준 씨랑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 혜준 씨의 다양한 캐릭터와 또 만나는 시간을 따로따로 좀 갖고 싶은데 네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앞으로 또 계획을 여러분들하고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것 같다. 아까 뭐 살짝 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예정에 계시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좀 구체적인 이야기나 뭐 네. 해주실 게 있다면. 정말 여기서 진짜로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가능할진 안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가 모창 가수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만 한다면 공연적인 것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는... 많이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게 잘 해결된다면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광고 듣고 올 건데요. 혜준 씨 그냥 안 보내드리고 오늘 클로징 멘트를 전 혜준 씨에게 좀 맡겨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아까 그 12시에서 뭐 1시 사이에 그 네네. 감성 있잖아요. 그 감성. 그걸로 한번 제대로 좀 예. 네. 지금 막 피곤해서 이제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조심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LP 카페 이제 마감할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잠시 우리 심야 DJ 준디를 모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좀 퇴근을 하고요. 준디한테 마지막을 맡기고 저는 먼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혜준 씨 놀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진짜로. 저 먼저 간 다음에 컨셉 잡아 주세요. 네. 근데 진짜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김현주 씨 사랑해요. 자, LP 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네, 이제 우리 엽디 씨가 또 이제 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준디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할 텐데요. 혹시 뭐 들으시고 싶으신 노래나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잘 틀어드릴 수 있거든요. 제 노래 말고요. 다른 분들의 노래. 우리 엽디 씨,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시고. 네 이렇게 혼자만 냅두고 가면요 저도 지금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요 예. 네. 뭐 혹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봐주시고 계신데 옆디와 오늘 저의 또 케미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너무 괜찮았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괜찮았어? 그 뭐 아까 노래적인 면이었어요? 얼굴이 좋았어. 자 여러분들 자, 저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노래죠. 쿨킴의 커피 한잔 할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엽의 LP 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 에러 에러 에러